폭설과 한파가 광주 전남을 뒤덮었습니다. 기상 관측 기록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눈은 내일까지 계속 내리겠습니다.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서 민심 재토란 행보를 펼쳤습니다. 야권 신당 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부안말 국채보상운동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는데 광주와 대구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말 휴일 안녕하셨습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구 뉴스입니다. 말 그대로 눈폭탄을 맞은 하루였습니다. 최대 2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도심과 농촌 가릴 것 없이 눈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에도 눈은 계속되겠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쏟아 붓듯 내리는 눈이 온 세상을 집어삼켰습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제설 작업에 나섰지만 20cm가 넘게 쌓인 눈으로 도심 통행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도로 위에 다시 폭설이 내리면서 바퀴가 헛도는 차량이 속출했습니다. 이제 엔진 브레이크 쓰고 갔는데도 그 눈이 적설량이 많으니까 그냥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급기야 광주에서는 무등산장 입구 등 도로 두 곳에서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됐고 시내 버스도 전체 40%가량이 단축 우회 운행을 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입산도 이틀째 계속 통제됐고 영하 10도 아래의 강추위는 광주천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 집 앞 눈치우기는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엄두를 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치워도 치워도 눈은 금세 다시 쌓이고 맙니다. 치우는 게 더 나으니까 네? 쌓이지 않고 더 지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미끄럽지 않고. 농촌 역시 비닐하우스 사수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만 해도 불안한데 눈이 더 내린다면 하우스가 붕괴될 수 있어서입니다. 이제 걱정돼요. 좀 막 흰 데가 있어요. 보니까 가운데는 좀 무거운 데는. 현재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 전남에는 밤에도 눈이 계속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전남 서해안이 5에서 10, 광주와 전남 그 밖의 지역이 2에서 5cm입니다. 더불어 광주에는 한파특보도 내려져 있어 내일 아침 빙판길로 인한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렇게 한파 속에 하루 종일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하늘길은 꽁꽁 묶였고 섬 지역은 높은 파도 속에 고립됐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범퍼가 깨지고 부서진 차량들이 공업사 앞마당에 가득합니다. 오늘 낮 12시쯤 해남군 해남읍의 한 도로를 지나던 고속버스를 포함해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을 지나던 차량들이 속력을 줄이려다 추가 접촉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쌓여있던 눈이 강풍에 휘날리면서 짙은 안개처럼 한치 앞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 곳곳에서 사고를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커브여가지고 눈보라가 치니까 앞이 뭐 불과 3m도 안 보여요. 목포와 완도, 여수항에서 섬을 잇는 55개 항로 92척의 여객선은 발이 묶였고 만여 척의 어선들도 피항했습니다. 최근 8일 동안 닷새에 걸쳐 백길이 끊긴 가거도에는 20명 안팎의 낚시객들이 무트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거도 해상에는 중국어선 수십 여 척이 풍랑을 피해 정박해 있습니다. 활주로에 쌓인 눈과 강풍으로 무안국제공항은 물론 광주, 여수에서 제주, 김포를 오가는 25개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수도계량기 57개가 동파됐고 수도관이 얼어서 급수가 안 된다는 신고도 1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또 신안 도초 초등학교 등 6개 학교는 등교 시간을 늦췄고 장산과 흑산 초등학교 등 8곳은 개학일을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신안군 흑산도와 진도군의 최저기온 관측 기록이 이번 한파에 잇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흑산도의 종전 최저기온은 2004년 1월 영하의 6.3도였는데 어제 영하 7.1도로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는 영하 8.7도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기온이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진도군도 오늘 아침 영하 12.5도를 보여 기상관측이 시작된 1997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전라남도는 한파주의보 속에 목포시 등 서해안 9개 시군에 대설경보, 순천시 등 전남 내륙 9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군과 도 재난 관련 13개 부서가 협력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비를 당부하는 한편, 특히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붕괴 예방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폭설과 함께 맹추위로 수도 계량기에 수도관 동파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시설 보온 등 동파 예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사들이 야권 심장부인 광주에서 민심 재탈환을 위한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이에 맞서 야권 신당 추진 세력들 간의 통합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국립 5.18 묘지. 표창원, 양양자, 오기영 등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영입 인사들이 5월 영령들을 참배했습니다. 이들은 오후에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콘서트를 갖고 광주와 호남을 바꾸고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에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는 콘서트로 지방에선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것인데 야권 텃밭에서 안철수 신당 바람을 잠재우고 민심을 재탈환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모르는 것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질책도 많이 해 주실수록 저희가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민주에 대항하는 야권 세력의 통합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 박주선 의원 측은 정동영 전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창당 세력과 큰 틀의 통합 노력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큰 틀의 여러 가지 통합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박 의원도 만나고 뭐 여러 사람 만나고 있죠. 그런 대화의 일환입니다. 또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과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은 오는 30일 통합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 지지세가 정체 상태인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은 친노 패권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부각시키고 신당 세력의 통합을 통해 지지율 반등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광주와 대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오는 27일 오후 기록관 강당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와 함께 세계기록유산 달빛 학술토론회를 열고 국채보상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5.18 기록문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의미 등을 조명할 예정입니다. 5.18 기록물은 지난 2011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고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내년에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수시가 지난해 추진하다 무산된 사립 외고의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협의체가 구성됐는데 운영되기도 전부터 시와 시민단체가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당초 사립외고 설립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선 건 지난해 11월. 일부 시민단체와 이해 당사자인 교사, 학부모에 이어 학생들까지 반대하고 나서자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겁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16명의 인사로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2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기도 전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던 주철현 여수시장은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만큼 명문고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지역 여론과 여수 지역 교육의 문제점 등을 더 파악한 이후 신설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번에도 여수시가 명문고 설립을 일방적으로 결정해놨다며 백지 상태에서 재논의할 것을 주장하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담회 이후 열릴 예정이었던 협의체 회의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날짜를 또 한 일주일 뒤나 잡아서 대화 한번 해보려고요. 시민단체가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지 여부를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수시의 좋은 학교 만들기 시책이 새해에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동계 전지훈련장 숙박업소와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돼 있는 도내 8개 시군 지역 숙박업소 116개소와 음식점 225개소를 대상으로 침구류와 음식 위생 문제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오는 3월 말까지 40개 종목에 2,400여 개 팀, 5만 9천 명의 선수들이 전남에서 전지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무등산 권역 가사문화 유산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장들이 협력에 나섭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최형식 담양군수 등 무등산 가사문화권 단체장들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동안 담양 중록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관광 자원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간담회에는 문화 관련 기관과 관광업계 대표들도 참석해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순천만 갯벌의 생물 다양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서해와 남해 주요 갯벌을 대상으로 생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흑두루미와 큰 기러기 등 13종의 법적 보호종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순천만에서 12종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여자만과 광양만 등 남해 동부와 동해,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생태계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 신북항 계류시설 축조공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모두 1,128억 원이 투입되는 여수 신북항 계류시설 축조공사와 관련해 다음 달 18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 뒤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은 5년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관공선과 무역선 180여 척, 해경 경비정 17척이 접안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해양 쓰레기의 4분의 1가량이 전남에 몰려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는 2015년 기준 16만 톤으로 이 가운데 24%인 3만 8천 톤이 전남 지역 해양으로 몰려들어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가 60%, 어선어업과 수산 양식장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35%,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해류를 타고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가 5%에 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도내 정부와 마을의 우수 농수산물을 직거래하는 2016년 설 맞이 정부와 마을 농수산물 특판 행사를 오는 26일부터 4일 동안 도청 윤선도울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특판 행사에서는 곶감과 버섯 등 설 제수용품을 비롯해 설 선물용 상품 등 120여 종이 최대 45%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전라남도는 말산업을 농어촌 새 소득원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승마시설 설치, 학생 승마체험사업,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사업 등 다양한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해 말산업을 농촌 관광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승마장은 28개소 109개 농가에서 800여 마리의 말을 사육하고 있으며 전남의 말산업 규모는 전국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교통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범도민 교통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합니다. 전라남도는 전남교통연수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새마을회 등 각급 민간 단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남교통안전의식 개선운동 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시군과 직장, 학교에도 자체 협의회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두 차례 유찰된 해남 땅끝 호텔을 감정가보다 낮춰 다시 입찰합니다. 땅끝 호텔 감정가는 당초 66억 6천여만 원이지만 이번 입찰에서 예정가를 60억 원 정도로 10% 낮췄고 오는 28일 오후 4시까지 인터넷 입찰을 마감해 다음 날 오전 10시에 개찰합니다.